나도 연대 난가? 두 번째 이벤트, 메인 이벤트네. 이거는 메버시 할까? 렉키엠에서 하면 좋겠다. 렉키엠? 벙커링 잘 되자. 어, 렉키엠 말고. 나 근데 사수는 맞고 졌는데. 잡포가네. 투원 어때? 투원 이재양한테? 투원? 어. 투원 밸런스 투원? 괜찮잖아. 투원 너 투원 안 해? 어. 형이 자신을 사는 거잖아. 아, 아니야. 어? 아니 안 그래. 로템으로 해. 로 아씨. 우리 올드 게이머야. 너 야, 요즘 공방에서도 로템 안 해. 우리 올드 게이머라고. 아 너무 지금 공방. 야 파이썬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로템이 아니라. 내 보기엔 투원이야. 지금 근데 지금 시중에서 가장 국민이라고 국민 맵으로 많이 하는 게 투원이야. 투원하자 투원. 투원 잘 펑크리 안 먹히잖아. 가로수로 먹혀. 아 그래? 대각선은 잘 먹히는데 대각선은 3분의 1이니까. 이제 어떤 맵이든 대각선은 잘 안 먹히잖아. 뭐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도 확률이 가능해. 벙커링은 가능해. 상호이 처음에 멀면 점블 가까운 벙커링.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아? 정찰 빨리 해봐야지. 센터 원베르게 대각 정찰해. 거기 그 100% 정찰할 거야. 어디 있나 그 100% 정찰. 그럼 도현이랑 나랑 투본 하고 그러면은 나랑 미니 먹기 할까? 먹기. 야, 스탑 파일을 포인트로 경기가 패널라이즈 시켜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데. 아 나는 이길 수 없는데 시켜놔. 아니면은 뭐 기오틴은? 기오틴도 어? 괜찮겠다. 기오틴도 괜찮다. 거기 저금 앱이잖아. 아니야. 아니야. 형 기오틴에서 형이 나 이겼잖아. 네, 토스 괜찮아. 날이지. 기오틴 내가 지금 너 배려해가지고 지금 기오틴 말해준 거야 이거. 진짜? 기오틴 괜찮네. 기오틴 네가 한창 내다. 토스 나쁘잖아. 애결 전승할 때 맨날 이겼잖아. 강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기오틴에. 기오틴 약간 척 하는 거야 지금. 아 진짜. 흐뭇해서. 지금 흐뭇해하는 모습 보였어. 아니 아니 진짜. 내가 이렇게 올라갔어. 이렇게까지 배려해주는데도 여기서 또 보험 들려간다. 와 진짜. 어? 아 진짜. 그러지 마. 아 내가 심시티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 나도 몰라 나도. 저분은 심시티가 필요 없잖아. 자, 저분은 와요. 해체를 거의 다 지원하면 되죠. 성재랑 강민이랑 어디서 할까? 빅프로스트 있고. 기오틴 할까? 기오틴? 아 기오틴 하지 마죠. 아니 토스는 양상이 좀 달라. 아 그게 아니라 기오틴이 양상이 경질맵이라서 기오틴은 포르테에서 명경기 나왔었어. 포르테 있고 개척시대 있고 둘이 포르테 어때? 포르테 하자. 너 포르테도 무난한 건데? 어 그것도 괜찮네. 포르테가 없어. 아 근데 야 그러면 위에 포르테는 위에 있고 내려가가지고 내가 지금이랑 포르테를 하고 기오틴이 토스는 재밌어 되게 생각보다. 그래? 어 내가 알기로는 그냥 기오틴이 평지 맵인데도 막 다크 써도 괜찮고 리버 써도 괜찮고. 야 저기 뭐야 지난번에 정석이랑 두 개 했었잖아. 기오틴 했었잖아. 재밌었잖아. 토스형 거기가 재밌다니까 기오틴이 생각보다. 둘이 근데 좀 게임 자체 재밌는 게 아니라 둘이 좀 병맛 플레이 많이 해가지고 어 그래서 재밌었지. 어 그러면 포르테를 진호랑 하고 그래, 내가 포르테하고 기오틴을 성재랑 하고 그냥 성재가 하다가 또 용호지. 용호가 목동저그 아니었나? 맞아. 울트라 또 나오겠네 또. 아, 죽지도 못해 요즘에. 용호 딱 예상해 보면 이제 저걸 한 여섯 개 한 세 개 정도 나뉘면서 또 컨트롤 맞아 그 하다가 또 먹을 때 딱 올머티 다 하고 옛날 얘기지. 지금은 세 마리 들어가지. 땅 받아 보면 세 마리 죽어. 내가 맨날 그러거든. 순이 안 움직여. 안 움직여. 형 맵 어디서 하지 우리? 국민 맵 하자. 파이썬? 파이썬 같은 거? 그래 파이썬해. 파이썬 재미없을 것 같아. 파이썬 너무 뻔하네. 어, 재미없을 것 같아. 투원? 아 투원해 그럼. 투원도 뭐가 지금 투원이랑 파이썬이라. 근데 우리가 나랑하잖아. 완전 옛날 맵 말고는 같이 아는 맵이 완전 옛날 맵. 차라리 국민 맵이 아니더라도 약간 옛날에 정말 좀 쓰였던 그래 네오 맵으로. 네오 비프로스트? 비프로스트? 아 비프로스트 괜찮네. 비프로스트 하지 말자. 왜? 아 그 토스가 너무 안 좋아. 아 그래? 너무 안 좋은가? 아 그래? 당연하지. 뒷라인 때문에. 아 그래? 아 진짜 기억이 안 나. 너무 오래돼서. 맵은 알지? 어 맵은 알아. 그래. 남자 이야기? 나 기억도 안 나는데. 남자 이야기가 보잖아. 그 뒤에서 그 본진이 어, 그 있는데 바로 위쪽에 미네랄 하나 캐가지고 미네랄 하나 캐가지고 아, 안마남도 있고 안마남 아, 뒤에 맞아 맞아. 센터인데 센터가 언더우로 돼 있는. 남자 이야기. 남자 이야기? 그래 한번 해봐. 잠깐만 남자 이야기. 그냥 순서는 대충 정한다. 순서 상관없지. 좀 더 뭐 일찍 하고 싶다 그런 사람 있어? 상관없지. 순서는 랜덤으로 정할게. 어. 용호랑 도현이랑 진짜 성재가 어느 정도 할까? 지난번에 병민이 경기 봤어? 봤죠. 다 봤어. 근데 병민이가 생각보다 진짜 잘했어. 그거보다 잘해? 너가? 병민이보다? 어, 해봐야지. 아니면. 일단 어, 그때 한 게임 하고 또 공방에서 내가 하면서 내가 몰랐어. 괜찮아? 너무 잘해서? 아직 살아있구나. 어, 아니야. 근데 일반적으로 게임 할 때 클라스는 병민이가 한 수였잖아.
아니야. 시기가 좀 다르지. 동민이가 할 수였는데? 너 어디 가서 물어봐. 클라스가 어디? 동민이 나전이 할 수요. 뭔가? 클라스가 지금. 아니 솔직해지자. 나도는 200명 있다. 이름 자체가 나, 지금 클라스가 지금 나도현 200명 나도현 200명 형태는 지금 닮아가잖아 지금 나도현인데 홍준호 이거 기대되는데 차라리 벙커링이라는 무기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벙커링 요새 그거 막혀도 되잖아 누가 통해 벙커링을 경민이가 벙커링 하던데 해라? 지난번 경기에서 벙커링 하던데 그리고 졌어 자 오케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다 끝났으니까 이렇게 알고 있고 각자 이제 주어진 거는 어쨌든 간에 그 남은 시간 동안 나름대로 이제 연습 잘 하는 거 이제 어쨌든 오랜만에 나가가지고 정말 이제 팬들 앞에서 경기하는 거니까 그치. 가능하면 좀 조용히 보여주고 오케이 알겠어 어쨌든 다 같이 가서 준비 열심히 해보자고 이제 밥 사주는 거지 끝나고 대표인데 집에 가야 돼 우리? 나 스케줄 있어 콩도 대표인데야 콩도 스케줄 없대 왜 콩도 솔직히 위에서 못 듣는다 이거 아, 고생했어 야 콩도 너무하네